자, 이론이네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거 뭐 여러 번 나오죠.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거 하면 뭐 계약하다, 그리고 주문하다, 채용하다, 그리고 약속하다 등. 이 회계상의 거래가 안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즉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의 증가와 감소가 없고, 그리고 비용과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 요것이 회계상의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계약하다, 약속하다, 주문하다, 채용하다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찾아봐요. 여기 돈 안 했다, 소실했다, 여기 있네요. 계약을 뭐 했다? 체결하였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네. 2번 다음 내용과 관련이 있는 회계용으로 옳은 것은 복식부기, 즉 차변과 대변이 나타내는 부기를 말해요. 차변 대변이 있는 것이 복식부기입니다. 에뜨는 모든 계정의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항상 일치하여야 된다. 이것은 무엇이 된다? 대변과 차변의 같단 말이죠. 대차 평균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내용 중에서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죠. 여기 있네요. 대차 평균의 원리. 회계에서는 차변의 모든 금액 합계액과 대변의 모든 금액의 합계는 반드시 일치한다. 이게 대차 평균의 원리예요. 자, 요것과 많은 학생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요거 거래의 이중성이 있죠. 거래의 이중성이란 차변의 요소가 발생하면 반드시 대변의 요소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게 거래의 이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차변만 있고 대변만 있고 이런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차변에 무슨 계정이 나오면 대변에 하나 이상의 계정 과목이 나와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대변에 무슨 계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차변에는 최소 한 개 이상의 계정이 나와야 되는 것을 거래의 이중성이라 그래요. 요 말과 요 말이 좀 달라요. 대차 평균의 원리는 차변금액 합계와 대변금액 합계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이게 거래의 이중성이잖아요. 이중성. 즉, 여기서 말한 이중이란 말은 차변과 대변을 말하는 거고, 복식부계에서는 차변만 나오고 대변만 나오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차변의 요소가 발생하면 대변의 요소도 발생이 되고, 대변의 요소가 발생이 되면 차변의 요소도 발생이 된다. 이게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거. 요 두 가지 말은 답은 3번이 맞습니다. 3번이 맞고요. 요 두 가지 말 정도는 회계 용어니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한번 요거 2번 문제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뭐 답 자체는 우리가 공부한 거니까 크게 문제가 없겠고요. 3번 한번 볼게요. 자, 회계 기말까지 미지급한 이자 비용이 결산 시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이거 결산 붕괴를 한번 해봐요. 요게 누락이 됐단 말입니다. 미지급한 이자 비용이잖아요. 돈은 뭐 필요 없고요. 자, 일단 이자 주는 것이 무엇이 될까요? 이자 주는 것이니까 뭐 이자 비용 될 것이며, 다음 자, 요 결산 문제다 생각하면 됩니다. 요게 번호 적어 볼까요? 2번 그리고 3번 1번 이렇게 되겠죠. 주는 내용은 비용, 받는 내용은 수익이죠. 주는 내용이니까 뭐 비용. 2번 칸 먼저면 선, 모시면 미, 미지급이니까 뭐 미. 3번 칸 주는 것은 급, 받는 것은 수. 주는 거잖아요. 미지급이니까 급인데 미지급해야 되는 거 아시겠나요? 비용.
마지막으로 자리를 잡아봅니다. 자, 미지급병은 자산이면 차면, 부채면 대변인데요. 미지급병은 부채입니다. 왜? 줘야 되는데 안 줬잖아요. 부채가 되니까 이게 언어변이 된다. 대변이 되겠죠? 대변. 이 거래 내용이 빠진 거예요. 자, 이자비용은 뭐가 된다? 비용입니다. 비용이 되고. 그리고 미지급병은 제가 말씀드렸죠. 부채라고. 부채. 부채이기 때문에 대변이 했습니다. 이게 누락이 되었단 말이에요. 빠졌다. 이랬을 때 결과로 옳은 거, 맞는 거 찾는 거네요. 자, 이렇게 요게 빠지게 되면 이자 비용이 줄어들겠죠. 비용이 없어졌잖아요. 일단 요게 적혀야 되는데 요게 안 적혔으니까 비용이 뭐 과도 될 것이며 부채가 어떻게 돼요? 부채가 늘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졌으니까 부채가 줄어들겠네요. 그럼 말 찾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비용이 적혔어야 됐잖아. 근데 누락했잖아. 맞나요? 그럼 비용이 적혔게 안 적혔게? 안 적혔지. 그럼 비용이 올라가겠나 내려가겠나? 내려가지. 그러니까 요게 비용이 과소가 될 것이며 다음 또 하나 더. 부채가 적혔어야 되잖아. 적혔으면 부채가 올라가잖아. 올라가는데 부채가 지금 적혔어 안 적혔어? 안 적혔잖아. 누락됐으니까 요는 뭐 부채가 올라가야 되는데 뭐 과소되겠네요. 과소. 따라서 자산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는 뭐 자산이 아예 존재하지 않으니까 부채의 과대평가. 부채가 과대입니까? 같습니까? 과소죠? 틀렸죠? 그건 나머지 볼 필요 없고 자산은 있지도 않죠? 됐고 4번 부채의 과소평가 맞죠? 부채가 과소됐죠? 비용의 뭐? 과소 맞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되겠다? 4번이 되겠네요. 자, 요거는 일단 문제는 생긴 거는 꼭 보시면 이것이 이런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실기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문제 우리가 실기에서 네 문제 풀었지만 이게 이론 문제로도 한두 개씩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산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아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 3번 문제 앞으로 이렇게 비슷한 문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매회 한 문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산과 연결이 됐다는 거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4번. 자, 다음 대화에서 박 대리의 답변을 붕괴하는 경우 대변 개정 과목을 물어보네요. 붕괴하면 되겠네요. 자, 김 부장, 박 대리님, 매출처 대한상점에 대한 외상대금은 받았습니까? 박 대리, 네, 외상대금 100만 원이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요거 해란 말이잖아요. 자, 이거 외상값 보통예금으로 받는 내용이네요. 맞아요. 일단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겠습니다. 보통예금 얼마? 1불불. 자, 외상 매출금을 받는 거죠. 외상 매입금은 돈을 받는 걸까요? 돈을 주는 걸까요? 돈을 주는 거죠. 외상 매입이니까 내가 외상으로 샀어. 돈을 받아야 돼? 돈을 나중에 줘야 돼? 줘야 되잖아요. 외상 매출금이죠. 따라서 외상 매출금 얼마? 1불불. 이렇게 되겠네요. 물어본 것은 대변의 계정 과목을 물어봤네요. 대변에는 뭐가 되겠다? 외상 매출금 되겠죠. 자, 4번 문제도 이론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실기 문제를 이론화해서 출제한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4번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예, 5번. 다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종류 중, 아,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가 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란 말이네요. 종류 중 그 성격상 분류가 다른 하나는 자기합수표 그리고 타임발행수표 일람출가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수표가 두 개 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아요. 자, 수표 누가 발행했는가 보면 되겠죠. 자, 누가 발행했나요? 이 수표는, 자기합수표는 금융권이 발행했습니다. 금융권은 남이죠. 남이니까 뭘로 처리된다? 연금으로 처리되겠네요. 다음, 타인 발행 수표니까 내당 나면 남이 발행했으니까 이건 뭘로 처리한다? 연금입니다. 이해가 되셨다요? 자, 이게 새로운 말이 있네요. 일람 출금이라고 있네요. 있다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 요 말을 알아주셔야 잘 쓰는, 우리가 잘 넣는 말은 아니에요. 자, 일람 출금 이란 말은
자, 업은 어때요? 업은 만기가 되었을 때 은행에 가서 돈 달라면 돈 주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런데 일남출급업은 만기일이 업에 업에 만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시하는 순간 만기일어로 하는 어업 뭐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은 석달이 3월 31일, 5월 20일, 7월 30일 만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날 가야지 돈을 줍니다. 그런데 일남 출금 출급 어은 만기일이 안 적혀져 있어요. 안 적혀져 있고 그거를 오늘 가져가면 오늘이 만기고 내일 은행에 가져가면 내일이 만기일이 되는 거. 이게 일남 출급 어업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즉 다시 말해서 어업은 일반적으로 만기일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날짜에 가야지만 돈으로 바꿔져요. 근데 일남 출급 어업은 만기일이 내가 적을 수 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내가 오늘 적으면 오늘이 만기일이 되고 한 달 뒤에 적으면 한 달 뒤가 만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어업을 일남 출금 출급 어업이라 그래요. 이것은 현금으로 처리됩니다. 왜? 오늘 당장 가져가더라도 현금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현금. 따라서 1번, 2번, 3번은 다들 뭐가 된다? 현금인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은 현금이 아니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5번 문제에서는 이게 전산에게 이급했어. 일남 출급 어업을 본 적이 제가 거의 없어요. 요 회 때 한번 나왔네요.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하나 정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6번이에요. 6번. 빈칸에 들어갈 항목으로 맞는 거 찾는 거네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 즉 단기 매매 증권 평가액 평가 손실을 말하는 거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이란 말은 계정 과목을 두 개로 합친 거예요. 무엇과 무엇?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하나와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을 말합니다. 요 두 개를 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으로 그래요. 요거 영업 외 항목입니다. 영업 외 손익이고 재무제표, 그 재무제표에 어디에 나타나는가? 요거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죠. 요거는 가보는 뭐 여기다 적을까요?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가 될 것이며 그러면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하나만 해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을 한번 적어볼게요. 이론 풀 때는 항상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틀어달라 그랬죠. 틀어졌어. 여기다가 컨트롤 F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한번 해봐요. 자, 영업외 비용이죠. 맞나요? 영업외 비용입니다. 비용은 어디에 나타나나요? 손익 계산서에 나타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요거 손익 계산서예요. 가번은 손익 계산서가 되며 두 번째 선급 비용이네요. 선급 비용은 무엇인가 한번 봐요.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또 아무튼 제가 다시 한번 더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 푸시는 요령이에요. 계정 과목에 관련된 게 나오면 찾아보세요. 선급 비용 했더니 나왔죠. 여기에 나왔습니다. 선급 비용은 위로 쭉 올라갔더니 쭉쭉쭉쭉 무슨 자산입니까? 당좌 자산입니다. 따라서 선급 비용은 당좌 자산, 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에 나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유동자산, 유동부채 있네요. 지금은 자산 중에서도 무슨 자산이 되겠다? 당좌 자산이죠.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이 유동자산이잖아요. 맞아요? 따라서 이놈은 뭐가 된다? 유동자산이 되겠네요. 자산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답은 가번은 손익계산서 유동자산 답은 몇 번이 되겠다? 1번 이거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계정과목이 놓으면 어디서 찾아보면 되겠다? 계정과목 및 적여등록에서 찾으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 풀이하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되시겠습니까? 다음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아주세요. 여기 보면 재무제표라고 있죠. 재무제표 이거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종류. 자, 이것도 우리 전산에게 2급에서는 당장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전산에게 1급 이상 가면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지금 좀 메모하셔서 알아주세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재무 상태표, 그리고 알고 있는 거 손익 계산서, 요 두 가지예요. 요 두 가지하고 총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인데 어떻게 재무 상태표와 손익 계산서, 요거는 많이 들어보신 거 맞죠? 그리고 주석, 그리고 주변 자본 변동표, 자본 변동표, 그리고 현금이 어른다, 현금 어른표, 이렇게 다섯 가지를 좀 알아주세요. 요거 두 개는 우리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도 나왔죠. 손익 계산서, 그리고 재무 상태표 나와 있죠. 그거 말고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요거를 알아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억해요. 자, 주, 그리고 변, 현금 어른. 우리 회계하는 사람입니다. 맞나요? 우리는 회계를 하는 사람이에요. 회계하는 사람은 항상 주변에 현금이 흘러다녀요. 맞죠? 주변에 항상 현금이 흘러다닌다. 주변에 현금이 흘러다닌다. 그래서 주석이었어요. 변, 이게 자본 변동표. 현금이 흘러다니까 현금 흐름표.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나머지 세 개, 이거는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봤어, 알고 있는 거고, 나머지 세 가지가 뭐 기억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힘드니까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우리는 회계하는 사람이고 회계하는 사람 주위에는 항상 현금이 흘러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요거 다섯 가지 중요한 내용이 맞습니다. 우리 전산회계 2급에 쓰는 이것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네요. 않고. 하지만 전산회계 2급 이상부터는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알아주세요. 되셨나요? 요거 정도는 꼭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단기 아니고 매도 가능 증권 있죠. 증권 평가 손익. 즉 다시 말해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자본 항목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해당된다. 이것도 하나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것도 처음 보시는 거겠죠.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뭐 굳이 메모 안 하셔도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아 맞네, 내가 놓쳤네 할 겁니다. 자, 여기 몇 병이 25병에 보면 요거죠. 요거 25병에 나와 있네요. 아마 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대로 제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자본 항목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해당된다. 똑같,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사이뛰기도 안 틀렸네요. 똑같네요. 맞죠? 똑같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 하나 다르네요. 여기는 별 있고 여기는 별 없고, 그것만 다르네요. 별 있고 없고 요것만 달라요. 여기에 우리가 나와 있었던 겁니다. 나와 있었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은 놓치고 있다,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되시겠습니까? 요 정도 알아주시고. 아무튼 요것도 중요한 거 맞아요. 요것도 중요하고 요것도 중요한 거 맞으니까 이 문제를 하나씩 하면서, 자, 우리가 문제를 풀이하는 이유는 이 문제의 답만 맞추고자 하는 문제를 풀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기에 관련된 거, 그리고 관련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비슷한 유형도 다 맞출 수 있도록 공부를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6번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7번.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기 외상매입금 시급액을 계산하면 얼마노? 아, 그러니까 자, 요 자료를 보고 올해 준 외상매입금은 얼마고,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기초에 얼마 있었어요? 외상값이 60만 있었네요. 자, 단기의 외상매입에 얼마 있었습니까? 320만 원. 그럼 나는 총 외상값은 얼마 있어요? 380만 원이네요. 왜? 기초에 60만 원 있었는데 올해 외상으로 320만 원씩 샀으니까 내 외상값 총액은 얼마입니까? 380만 원. 맞아요? 그런데 기말에 봤더니 40만 원만 남았습니다. 니 얼마 갚아줬노? 이 말이네요. 얼마 갚아줬어요? 내가 380만 원 외상값 있었죠. 근데 줘야 되는 게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40만 원 남았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얼마씩 갚아줘야지 이거 40만 원 남나요?
아, 내가 빚이 380만 원 있어. 이거 이해가 되나요? 어? 요까지 빚이 380만 원인가 아시겠습니까? 어, 380만 원. 그런데 12월 31일 날 보니까 빚이 40만 원만 남았어. 네 얼마 갚아줬어? 340만 원. 이거 빼기, 더하기 빼기 못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맞죠? 내가 빚이 총 1월 1일 날 60만 원에 올해 320만 원 새로 생겼어. 총 얼마다? 380만 원 있는데 12월 31일 날 보니까 갚아줘야 될 돈이 40만 원만 남았어. 올해 얼마 갚아줄게? 빼주면 되잖아. 맞아요? 380만 원에서 뭐? 40만 원 빼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게 공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 돼요. 기초 외상 매입금 더하기 단기 외상 매입금 마이너스 기말 외상 매입금을 하면은 외상 매입금 취급액 이렇게 돼요.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 방금처럼 요거 방금처럼 1번 기억하시는 게 기초에 60만원 올해 외상값 320만원 갚아줘야 될 돈이 380만원 근데 외상값이 얼마 남았다? 40만 남았다. 그럼 340만원 안 갚아주면 안 맞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1번. 2번 그냥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요 공식 외에 또 대입하란다. 2번 어떤 게 편할 것 같아요? 1번이 편하죠. 이런 게 공식 이런 걸 하나씩 외워서 하시려면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개, 두 개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외워야 돼요. 그 불가능입니다. 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이해를 해서 푸실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자, 정리합니다. 1번. 자, 요거 내가 줘야 되는 거 60만 원에 올해 발생인 거 320만 원 했더니 내가 총 외상값이 380만 원인데 갚아줘야 되는데 남은 외상값이 40만 원이다. 네 얼마 갚아줬노? 34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공식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후자 2번 방법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맞춰야 되니까 못 이해가 안 되면 외우는 길밖에 없죠.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자, 8번 다음 중 설명 중 맞는 거네요. 대손상각비는 상품 매입의 차감적 계정이다. 대손충당금은 손익계산서에 뭐 대손상비 대손충당금에 관련되는 거네요. 자, 일단 3번부터 보겠습니다. 외상 매입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3번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이 될까요? 자, 대손충당금이잖아요. 맞죠? 이거 대손에 대한 말을 그러니까 이 문제는 대손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대손이란 말을 모르면 이 문제는 못 푸는 거죠. 대손이란 말 우리 참 많이 했죠.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손이 뭔가 말해라 했을 때 이걸 못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 나쁘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대손이란 채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대손이라며 이때를 대비해서 적립하여 두는 돈을 무엇이라 한다? 대손충당금이라 하잖아요. 외상매입금은 채권입니까? 채무입니까? 채무잖아요. 그 채권이 아니잖아요. 이거 안 돼요. 그래서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대손상각비는 상품 매입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이거 아니죠. 대손상각비는 채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게 대손상각비예요. 1번도 틀렸습니다. 다음, 대손충당금은 손익계산서에 표시된다.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틀렸어요. 이게 선생님, 대손충당금이 재무상태표인지 손익계산서인지 이게 저 모르는데요. 선생님 알고 계시네요. 난 알고 있지. 뭐 손익계산서 아는 거 어떻게? 대손충당금은 계정과목이잖아요. 맞아요. 계정과목 및 적여등록에서 컨트롤 F 뭐 대손충당금 해보세요. 대손충당금 여기 어디 있습니까? 투자 자산이잖아요. 맞아요. 자산 있고 다음 찾기 보세요. 많아요. 대손충당금 또 있죠. 여기 뭐 이게 자산이죠. 맞아요.
자산이에요. 자산에서 빼는 항목입니다. 자산에서 빼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자산은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거 맞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이거 뭐? 재무상태표입니다. 답은 몇 번이 되겠다? 4번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4번이 왜 맞는가? 자, 우리 외상매출금 한번 찾아봐요. 보셔서 아십니다.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자, 외상매출금 찾았네요. 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109번이라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요게 보니까 뭐라고 되어있어요? 차감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외상매출금에서 빼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대손충당금을 찾아보셨더라면,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에서 찾아보셨더라면 4번이 맞다라는 거 확인이 됐을 거예요. 근데 안 찾아보면 답이 어떤 건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8번 문제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내가 문제 8번처럼 계정과목이 이렇게 나와요. 계정과목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무엇을 한다? 확신이 안 되시면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에서 확인을 하시고 문제를 풀이하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되겠어요? 그 정도. 아, 그리고 대손충당금 한번 봐요.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 예제. 자, 외상매출금이 5뿔뿔 그리고 대손충당금이 1뿔뿔일 경우 자, 외상 매출금은 얼마가 된다? 5뿔뿔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게 아니라 외상매출금은 5뿔뿔이지만 자, 외상매출금 장부가액이죠. 장부가액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외상매출금 마이너스 대손 충당금이에요. 충당금 이래서 여러분 얼마가 되겠다? 4뿔뿔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다른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외상매출금이 500만 원이고 거기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100만 원이 있을 때 외상매출금은 얼마일까요? 500만 원이 맞아요. 외상매출금의 장부금액은 얼마일까요? 400만 원이 돼요. 왜? 요 말이잖아요. 대손충당금은 채권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돼 있죠?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에서 뭐? 외상매출금 500만 원에서 대손충당금 뺀 400만 원이 뭐가 된다? 장부가액이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장부가액 우리 장부가액 한번 볼까요? 장부가액 할 때는 뭐?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게 장부가액이거든요. 그래야듯이 외상매출금의 장부가액 이거는 외상매출금이란 말과 외상매출금의 장부가액이란 말은 달라요. 다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런 거 많아요. 회계는 자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소득세 하면 우리 근로소득이라는 거 있어요. 근로소득 왜 일하면 돈 받는 거 있잖아요. 이 말과 뭐 근로소득 금액 이거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이거 두 가지가 다른 말입니다. 근데 학생들은 이런 거를 같은 말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회계 재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출금 장부가액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다른데 이것도 근로소득이란 말과 근로소득금액은 전혀 다른 거예요.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 두 개를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맞죠. 안 맞아떨어집니다. 말이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거와 연결된 말이 요거는 필요 없어요. 우리하고 관계 지금 현재 관계 없고 우리하고 요거 두 개는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습니다. 그 점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네.